자, 계속해서 EU 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나틱과 스플라이스의 첫 번째 세트는 확실히 스피릿 선수의 카림은 이 초반 활약이 정말 빛이 났으나 이제 한 번 또 꽝하고 부딪혔을 때 한 두 번 정도 미끄러지니까 또 스플라이스가 피오라 카사딘을 픽을 한또이 빛을 또 봤어요. 조금 탄탄하게 조이는 운영이 필요했는데 한번 미끄러지니까 그렇죠. 대박이 콱 터져버렸죠. 약간의 허점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스플라이스, 정말 자신의 팀 로고처럼 독사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요즘 바짝 그런 기량이 올랐다는 걸 또 방금 전 경기에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자, 올라프 니달리가 밴이 됐고 바드를 페나틱 쪽에서 커팅해줬습니다. 1세트 밴과 현재까지는 동일합니다. 정글 두 개를 먼저 잘라주고 네, 쉔까지 밴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밴은 아지르 스플라이스. 페나틱 쪽에서 과연 마지막 밴을 무엇으로 활용을 할지. 자, 첫 번째 세트에서는 말자하를 연결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밴에서 말자하 혹은 카르마 같은 걸 밴하는 게 일단은 네, 최선이죠. 카르마를 페나틱 쪽에서 밴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스플라이스 쪽으로 턴이 넘어왔는데요. 오, 선픽. 뭐 망설임도 없습니다. 말자 풀리자마자 그냥 가져왔어요. 참 보통 이런 픽이 좀 위험한 그런 이미지를 주곤 하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말자라는 챔피언이 가지는 스킬 구성 자체가 위험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또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탁탁 대고 있고 전용기도 불안불안했지만 결국 이겼거든요. 어쨌건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렇죠. 이기면 그만이에요. 물론 뭐 중간... 과정이야 좀 뭐 우여곡절 끝에 가던. 그렇죠. 일단 서울에만 가면은 1승 챙겨놨고 여기서 만약에 세트승을 추가로 거두게 될 경우에는 순위가 뒤바뀝니다. 네, 포인트 득실차가 무승부가 스플라이스가 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푸나틱이 3위까지 떨어져요. 빅키스와 스피릿, 네, 빅토르 브라우 가져갔습니다. 안정적인 또 빅토르라는 카드를 미드에 기용을 했네요. 자, 이제 스플라이스 쪽으로 턴이 넘어왔습니다. 말자하를 현재 선픽한 상황. 말자하를 가져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튼튼하면서 교전거리가 긴 스타일의 픽들이 좀 환영을 받을 것 같거든요. 시비르, 진 같은 원딜들을 넣고 때마침 시비르도 현재 열려있고. 오, 피오라. 피오라는 그냥 재기용 바로바로 되는데요.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냥 뭐 잠깐의 공백 시간만 있었을 뿐 앨리스 피오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말자의 라인은 미드가 되고요. 막 시원하게 그냥 우리 어디 가는지 다 보여주고 게임하고 있어요. 전경기도 피오라 선픽이었고 이렇게 하다가 뭐 지면 모르겠는데. 네, 키키스도 그게 있는데 피오라를 이기는 식의 픽은 또 약간 능력 밖의 선수거든요. 푸나틱 나르로 다시 한번 받아칠 생각을 합니다. 스피릿 선수의 픽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일단 헤카림은 잘 나가서 미끄러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그라가스 이런 픽들도 다 열려있긴 한데. 오, 칼을 뽑네요. 네, 네. 칼 뽑네요. 드디어 스피릿 선수의 리신 완전 필살기를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목도 한번 돌리고 네. 주먹도 또 바드득 바드득 하면서 뼈다 풀어도 과연 놓고요. 네, 감히 우리 상대로 1세트를 가져가? 하면서 이게 결국 말자 피오라 이런 걸 보고 약간 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하게 찍어 누를 수 있을 때 찍어 누르겠다 라는 의지가 느껴지고. 자, 스플라이스 시비르와 사이온을 올려놓고 있는데 시비르 넣으실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2세트 땐 밴이 됐고 이번에는 풀린 상황. 자, 과연 이대로 락인이 될지요? 네, 나미. 사이언은 나미로 변경이 됐고 원딜은 11을 그대로 갈듯하네요. 네, 선택이 됐습니다. 안타 구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트런들 같은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나미 같은 픽이 가지는 아군과의 연계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구도에서는 분명히 뭐 헤일 같은 게 막혔을 때, 이제 뭐 브라움에게 막혔을 때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빠르게 활동할 수 있는 서포터가 필요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클레스 선수의 원딜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1세트 때는 이즈리얼이었거든요. 길게 가리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특출난 원딜이 지금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10초 남은 상황.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진 말고는 네, 딱히 할 게 없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생각을 하면서 진을 원딜로 기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팀의 팬픽이 마무리가 됐는데 피오라를 다시 한번 언더 선수가 상대편 탑이 나오기도 전에 공개를 했었고 이제 미드 말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핵키 플레이어는 결국 니신이 등장했으니 스피릿의 니신일 것 같아요. 스프라이스 조합들을 보면요, 말자가 안정적으로 그냥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시점부터 말자와 앨리스의 이런 원거리 CC 조합이라든가 이런 끊어먹기식 조합들과 라인 관리가 튼튼한 이쪽 때문에 전경기와 마찬가지로 전경기와 같은 시기에 미드 쪽을 찌르고 들어가는 플레이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러나 저러나 아이템이 나오면서 미드 쪽에 튼튼해져 이런 말자 같은 챔피언들, 이런 챔피언들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뭔가 한방 먹을 만한 건 결국 스피릿의 움직임이에요. 전경기도 실제로 경기가 조금 빠르게 한다 싶었는데 그 빠르게 하는 원동력은 스피릿의 갱킹 동선이 기가 막히게 탁탁탁 들어가면서 헤카림이 급성장을 하면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인 역할을 스피릿이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되는 요소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걸 딜러인 진 같은 경우에도 레클리스 선수가 그런 좀 캐리력을 많이 그런 집중을 받는 그런 구도에서 좀 벗어난 진 같은 픽을 가져간 것도 있고 미드라이너 쪽에서도 빅토르 대 말자의 동선에서 어쨌거나 빅토르 쪽이 조금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호기 빨대에 꽂히면은 그 자리로 뭐 고치 같은 연계되면 사망과 이어지거든요. 그쵸. 탑의 경우에도 분명히 피오라라는 챔피언이 또 전용기처럼 날뛰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만의 힘이 아닌 정글러까지 동원을 해서 조금 눌러놓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전경기 그 이상으로 스피릿이 느끼는 좀 압박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 압박감 때문인지 일단 리신이라는 초강수를 넣었거든요. 스피릿 선수의 리신이 일단 오늘 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두 번 세트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살펴보도록 하려고 했으나 버즈 요청이 또 들어온 듯하네요. 네, 이제 선수들이 좀 더 이제 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잠시 네,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저희가 이제 의도대로 굴러가면 좋겠으나 사실 이제 경기 대회 자체에 선수들이 일단 가장 그렇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상의 컨디션이란 말이 이제 뭐 신체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이런 기계적인 부분까지 그렇죠. 최상인 게 역시나 또 최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다시 속계가 네 되는 것 같네요. 이제 관객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세트 경기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가 스플라이스, 레드가 피나틱. 자, 여기서 스플라이스가 2위 되면은 순위가 바뀌어요. 스플라이스가 2위고 피나틱이 3위가 됩니다. 이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스플라이스가 플레이오프 시드권을 받게 돼요.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단순히 2위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1위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게 좀 많이 애매해 보였던 팀이 그쵸. 갑자기 이렇게 팍 치고 나온 거거든요. 시즌 하나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저번 시즌에서는 승강전 같던 팀이에요. 스플라이스가 근데 미킥스 선수로 서포터가 변경이 되고 그 이후로 갑자기 전력이 보강이 되더니 쭉쭉쭉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뭐 단순히 선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그 나머지 선수들의 기량 상승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됐을 것이고. 적어도 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이만큼 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진짜 스피릿이 좀 어깨가 좀 심하게 무거울 것 같은데요. 미드도 사실 요즘 말자가 나오는 경기들 보면은 아이템이 막 2코어 정도부터는 빅토르 같은 걸로 말자 통제가 좀 많이 안 돼요 말 그대로. 그렇죠? 사이드 쪽도 이기는 조합이 전혀 아니고 이것도 이기려면은 정글러가 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나미 같은 걸 브라위 먹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핵심은 리신이에요. 무조건 스피릿 선수. 이쪽에서 힘이 안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정영기와는 좀 다르게 프나틱이 밀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네, 방금 좀 늦었죠. 선수들도 늦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제는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는데 페비비 서로 지금 손해본 체력이 있습니다. 숨기는 부메랑으로 라인업 방 넣으려는 코비 선수. 클래스도 평타와 춤추는 유탄으로 계속해서 라인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스피릿 선수 3레벨 타이밍에 바텀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크게 도네요. 힘이 필요하다고 언급드렸고 네, 힘을 주러 가는데 힘을 줘야 돼요. 자, 살살이니까 빗나갑니다. 흠파가 빗나가고요. 역으로 옐로스 선수의 체력이 많이 긁히고 있어요.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스피릿 선수의 첫 번째 갱킹이었는데 결국에는 무리로 돌아왔습니다. 차라리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네. 나미한테 선탈진을 걸어서 뇌진탕 연계로 억지로 잡는 게 어땠을까? 어떻게 서든지 키를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네. 11을 쪽을 보려고 했던 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좀 뭔가 이 11을 잡으면 좋지만 방금과 같은 구도에서는 잡지 못하는 챔피언이거든요. 좋은 네. 보악도 있고 여차하면 전멸력도 있고 현재 천멸 받았습니다. 스피릿 와 다행히 고치는 안 맞았어요. 네 고치 맞았으면 연기 계속 들어갔죠. 와 하필이면 이게 그리고 지금 리신이 집에 가면서 카운터 정글까지 당하고 CS조차 도생입니다. 꼬이는데요. 많이 꼬이는데요. 방금은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정글 돌려고 은평화 추고 날아간 건데 하필 거기 앨리스가 있었어요. 네 와 이게 꼬이려니까 이런 식으로 또 꼬이네요. 결국 바텀은 아무리 진브라미 용을 써봐야 나미를 못 이기거든요. 나미라는 챔피언의 벽을 넘을 순 없어요. 자 스피 자 이쪽 자서 메가나르 단계 메가 고치 빛나고 오 전멸로 또 유연하게 크래시 선수 도망칩니다. 자 서로 주고받고 네 우선 정글러들끼리 전멸 교환했어요. 키키스가 적절히 합류해주면서 앨리스의 점멸까지 빼줬습니다. 네, 페미니 선수 그냥 칼 같은 전멸 그냥 했고요. 미킥스 선수의 물과목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확실히 미킥스가 보면은 그 바드 플레이도 그렇고 뭔가 뭐랄까요 되게 스킬샷이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완전 그냥 무적 같아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바드, 나미 이렇게 스킬샷이 중요한 것들을 했을 때 눈에 띄는 게 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테크닉이 필요한 그러니까 필요할 체크하듯. 때는 꼭 해주는 느낌이에요. 네. 트래시 선수가 바로 아래쪽에서 다이게까지 잡아냈고요. 이렇게 CS 9개 차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 정글입니다. 이쪽은 아예 주도권이 나가버렸죠. 와, 코비 선수 방금 살상연이도 굉장히 네. 미세하게 동상은 주운부엉으로 막았고 네. 살상연이는 살짝 몸을 틀어서 피했죠. 네. 선수들의 기세를 탔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바텀 쪽의 CS 차이가 사실 정말 심각하게 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건데 리신이 이런 거 백업 단위라 위치가 계속 노출이 되고 네. 한 발 늦기 시작하면 리신이 애매한 픽이 돼요. 어느 순간부터 활약을 못하면은 지금도 방금 전에 바텀 킹킹 실패하고 전멸 빠지고
이후에 뭔가 유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백업 위주로 다닐 거면 차라리 그레이브즈가 낫거든요. CS 왕창 먹고 나서 본인 템 뽑아보면 캐리 되니까요. 근데 스피릿이 그러려고 리신 뽑은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아치려고 선택을 한 건데, 몰아치기식 픽은 언제나 그렇지만 무난하게 갔을 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픽들이 점점 재미없어집니다. 그쵸. 뭐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참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미드도 말자가 레벨이 오르면서 서서히 말자 중심의 주도권이 나오고 있고요. 탑도 결국 뭐 중간중간에 피오라가 막 얻어맞는 것도 나왔는데 결국 별 차이가 없어요. 아 이거 파나틱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골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파나틱 그냥저냥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리신의 특수성 이걸 또 생각하면은 얘긴 달라집니다. 자 나르 부메랑 자 분노 볼짝 삼타. 자 이거는 전멸 쏴라 이거는 전멸 쏴라 이거죠. 삼타가... 와 근데 언더 선수가 아 침착해요. 소환서 주면 안 쓰고 버텼으면 역으로 트래시 선수. 자 분노 빠져라 분노라 빠져라. 자, 서로 스플릿 스플릿 이건 무조건 스플라이스가 지는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 먼저 걸면 안 돼요. 나르 분노 풀리는 타이밍 한번 노려볼 것 같은데요. 스플라이스도 감은 있어요. 지금 체력 여건이 너무 안 좋거든요. 에이 네. 빠지네요. 체력적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래도 스피릿은 시도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혹시나 치고 나오면 이제 연계로 탁 잡을 생각으로. 아 네 리신이 먼저 얼굴을 보이네요. 자 억지로 한번 아 멀어요. 일단 CS만 못 먹게 압박을 오? 주는 쪽으로 말자 올라요 말자. 근데 그 사이에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쵸? 네. 미드 빠져야죠. 미아콜도 다 되고 네. 네 결국에는 일단은 이 페나틱 선수들도 빠지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오 전멸 고 빨대 꼽죠. 자 고치 고치가 맞았어요. 와, 맞았어요. 퍼스트 블러드 센컥스가 가져갑니다. 이래서 아까 미드 쪽에서도 결국 방치가 되면은 말자가 주도권을 쥐고 간다고 한 거예요. 네. 한쪽은 딜이고 한쪽은 딜과 CC가 같이 있는 궁극기입니다. 무조건 주도권이 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스피릿이 대결투 스피릿이 뭔가 만들어줘야 돼요. 스피릿이 와 설마 용의 분노 응수 저 힐장판 터뜨리고요. 용의 분노를 응수해버렸어요. 와 원도 야 이거는 무슨 격투 게임도 아니고 이거를 진짜 한 프레임 차이로 막았어요. 1프레임 차이로 그냥 예, 막아버렸죠. 네. 이쪽은 애초에 상성이 져서 바텀은 졌고요. 브라미 이거 못 막아요. 체력도 없잖아요. 와 다 꼬입니다. 다 꼬여요. 네. 방금 위쪽에 무조건 킬이 나왔어야 됐어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리신도 분명히 들어가실 텐데 와 운더 선수의 응수가 진짜 소름 돋습니다. 자 그리고 끈질긴 또 블루 스틸 또 블루 뺏어버렸고 네. 말자 대 뭐 이 빅토르 구도야 말자가 빅토르 파밍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또 하다보면 결국 빅토르 입장에서는 내가 궁이 먼저 꽂혀버리면은 아무런 저항수단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라인을 미는 면에 있어서도 빅토르가 말자를 견제할 부분은 전혀 없고요. 네. 진짜 예, 스플라이스 기세를 탔을 때의 무서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리신이 점점 붕 뜨는 느낌인데요? 지금 예, 한국 정글러 특유의 뭐 욕먹기 이런 것도 없고 뭐 아예 생각도 못하죠 지금 상황에선. 많은 팀들이 보면 말자 앞에서 어설프게 막 용이나 바로 먹으면 난리 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건들지 못해요 푸나틱 현재 상황상. 아 이게 위치 보였어요. 네. 네 뭐 미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토르는 몸을 사려 할 때예요. 워낙에 지금 말자가 매섭게 몰아치기 때문에
아, 정글 장악 들어갑니다. 스플라이스. 경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피오라가 결국 이기지 못하면 운명픽이지만 결국 시간이 여유가 생기고 아군이 이겨주면은 언젠가는 나르보다 사이드 주도권 앞서 나가요. 어느 시점부터 나르도 피오라를 못 건드리는 시기가 뭐 25분, 막 40분 대부터 나올 거고. 결국 그 와중에 뭐 얼망이 나온 나르한테 막 실수만 안 밀리면은 피오라 입장에서는 되게 할만하거든요. 특히나 예. 이번 경기 피오라가 되게 할만한 게 또 상대 미드와 원딜이 둘 다 뚜벅이라 진입각에 한번 제대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암살만 성공을 해줘도 하나만 데려가도 분명 이득이에요. 이런 게임은. 자, 스피릿 다시 한번 탑 쪽 노려보는데 트래쉬가 하필이면 먼저 와 있습니다. 이것도 자 위쪽에서 오, 네, 언더 근데 마무리 못하죠? 네, 세면 돼요. 리진 어차피 진입을 못하니까. 아 이게 이런 게 그냥 뭐 킬 같은 걸 막 연계가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스플라이스 쪽이 또 바텀 듀오를 탑으로 보내면서 한 발 앞서서 위아래 바꿀 생각이고요. 지금 푸나틱이 뭔가 좀 손에 아슬아슬하게 아련하게 잡힐 것 같으면 예. 이게 딱 쥐려고 하는 순간 상대가 빠져나가요. 그렇죠. 아 정말 이거 푸나틱은 계속해서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근데 큰 실수 나오면은 눈덩이 크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상대편 픽 자체가 피오라에게 킬 주기 시작하면은 오, 자 이거 그냥 방패채로 깨려고 네, 네. 탈진 쓸 수밖에 없었죠. 방금 옐로 선수 탈진 쓰게 만들었고 라인도 어쨌건 한 번 또 지켜냈어요. 역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1차를 스플라이스가 두 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라인 관리하는 구도가 돼버리면은 진의 힘으로 뭔가 꽝하고 거는 게 아닌 이상 힘이라 결국 라인 클리어가 월등히 빠르거든요. 네. 스피릿의 움직임도 와드로 다 보고 있고요. 스플라이스. 그 말이 뭐가랑 연결되냐면 결국 계속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11호가 먼저 밀고 가고 먼저 밀고 가고 이렇게 반복해버리면은 나르도 이제 넘어옵니다. 키키. 큰 피해가 지금 뭐 11호가 엄청 잘 큰 게 아니라 한 방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자잘한 생채기들이 누적이 되면서 생채기 친 건 좀 깊게 들어갔죠. 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번 탑 쪽에 한 번 더 기회 주면 이제 탁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처들이 막 누적이 되면서 언젠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불안 요소들이 쌓여요 점점. 저런 상체기들이 주는 고통이 은근히 좀 힘 빠지게 만들거든요. 스피릿의 리신이 또 나왔을 때마다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또 고전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진짜. 스플라이스가 잘 받아 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거 라인 클리어용이죠. 네 커튼콜이 지금 저 막았어. 아 막발도 이제 미킥 선수에 들어가면서 유연되지 않았고 자 고치 킥했어 전멸이 아 볼짝이 있네요. 네 볼짝으로 전멸 쓰고 따라 붙습니다. 트래쉬가 킬을 기록하네요. 사이드 쪽에서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미드 쪽에서 뭔가 할 수 있냐 문제는 말자예요. 미드도 위험해요. 미드도 말자 때문에 리신이 걷어차로 못 갑니다. 못 가요. 11을 헝 하면서 근데 브라움은 잘 꺼맞췄어요. 브라움이 좋네요. 그리고 스피릿도 말자 문다고 스피릿도 뭔가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죽일 수 있는 딜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우 스피릿도 아파요. 공허충이 너무 아파요. 날아갈 기력이 없어요. 네 도망쳐야 돼요. 열심히 Q 눌렀잖아요. Q를 막 세게 꽉 누른다고 막 그렇죠. 기력이 차진 않거든요. 방금도 키보드 막 눌렀을 거예요. 막 끼리끼리끼리끼 소리 나도 막 눌렀을 겁니다. 저 징그러운 것들이 계속 때리고 나 그 사이에 또 블루 카운터 당했어요. 빅토르 블루 못 먹고 있습니다. 1세트 때 당했던 거 고스란히 갚아주고 있어요. 스플라이스 야 전시즌 뭐 강등을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진짜 이미지 안 좋았던 팀이 그쵸. 이번 시즌도 선수 병동 거의 없어서 사실상 뭐 잘해봤자 중위권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아니 이게 단순히 지금 뭐 기호라고 하기엔 벌써 중반 네 중반에 중간 오고가 있잖아요. 예. 아니 이런 식의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완전 그냥 처음부터 뻥뻥 터뜨린 건 아니지만 본인들 조합의 장점을 알고 있고 특히나 이런 피오라의 응수 11의 주호모막 같이 어떤 선수의 그런 개인의 순간 판단력을 좀 엿볼 수 있는 스킬들이
적재적소에 활용이 되면서 상대방의 핵심적인 공격들을 빗나가게 하고 있다는 게 그쵸. 선수 개인들의 그런 개개인의 기량마저도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팀적인 그런 운영 자체도 되게 잘 되고 있고 바람용이 50초 후에 등장을 하는데 이미 주도권 자체를 스플라이스가 꽉 잡고 있어서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하네요. 푸나틱이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결국 뭐 빅토르 진 같은 것도 힘을 모으면 힘이야 쓸 수 있죠. 네. 여기가 좀 거리가 많이 멀고요. 네. 힘이야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 두 개가 뭉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대가 항상 먼저 한 발 움직이고 있는데 지인의 특성상 사이드라인 클리어 그렇게 썩 빠른 챔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원글딜러가 사이드라인 먹지 않고 미드 뒤에 붙어있을 수는 없어요. 너무 티가 나는 데다가 원글딜러 파밍이 한 발씩 늦어질 때마다 좀 손해보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차라리 이렇게 오른쪽 중심으로 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자 싸움 한번 걸어봅니다. 아, 이것도 미리 먹어버렸고 아 피오라가 먹었어요. 전령 버프 자 커트콜 펼쳐놓는데요. 아 한 발 흡수 두 번째는 앨리스 세 번째 빗나가고 아, 네 번째 발도 네. 빗나갑니다. 안 걸리죠. 그러면 그 사이에 미드라도 밀 수 있냐 그걸 그런 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상대가 그냥 쭉 라인 따라와 버리면은 미드 맞죠? 압박의 길도 나오지가 않고 특히나 또 말자가 수상에 있어서는 진짜 좋거든요. 그렇게 재앙의 환상 막 붙여놓고 하면은 또 옆에 괜히 있다가 공허충 때한테 맞으면은 겁나니까 뭐 깊게 압박할 수도 없고 몇 대 때린다고 깨지는 타워도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전 보니까 1차 타워 체력이 예, 한 5분의 4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경기랑 비슷한 흐름 가고 있어요. 무난하게 성장 차이 벌어지는 게 전경기도 이쯤에 3000골드씩 차이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자, 자 출시! 와! 맞았어요. 그러면은 황철의 소나기! 그대로 연기기 들어가면서 자, 오! 메가나를! 사나요? 사나요? 나를 쓰고! 침묵! 아! 오! 아니 저게 이게! 한방! 이게! 한방이! 이게! 한방이! 루네! 아! 루네 메아리로 잡으려고 했는데 포션으로 살았어요 키키스! 아니 저는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요. 네, 분도가 이게... 살렸습니다. 와, 안 죽어서 다행이네요. 네, 이거 진짜 천만 다행인 거예요. 안 죽어서 다행이네요, 진짜. 전멸도 안 쓰고 살았으면 아, 예, 살았습니다. 나르라서 살았네요, 이거는. 메가나르가 되면 체력 증가하는 게 있고, 또 그 와중에도 진짜 아슬아슬하게 살았어요. 진짜 그 차이. 저 만약에 충전형 물약 없었으면은 루네 메아리로 그냥 죽었거든요. 와, 진짜. 그 와중에도 또 메가나르 뿐만 아니라 루네 메아리 발동시켜서 잡으려고 하는 그 센스도 트리시 선수도 트리시 선수가 이제 또 요즘 되게 피넛 선수를 중심으로 대회에 나오셔가지고 전세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프로토타입 초경벨트 앨리스를 가면서 지금 힘을 실은 생각인 것 같네요. 이번 경기 동선도 되게 좋고 경기를 붙여버리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죠. 상대 정글이 리신이라 이렇게 같은 스타일로 가는 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좋아요. 활약을 할 수 있다면. 아, 리신이 다시 깔면서 게임이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습니다. 피오라 말자가 계속해서 양쪽 날개를 압박을 넣어주면서 나머지 챔피언들이 미드 미니언을 밀어주는 푸나틱이 지금 앞에 나올 엄두조차 나지 않는 말자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저렇게 혼자 이제 단독 행동을 할 때 들어가서 사실 웬만한 미드라이너들이면 이렇게 막 위협을 좀 많이 받아요. 근데 문제는 말자가 맞디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피오라를 노리네요. 자 피오라 아 근데 이거 합류합니다. 와, 말자 합류해요. 이쪽을 암살을 응수! 응수 슬로우! 블라우만 미드라고! 자, 자 여그로 이것 좀 무리했어, 네. 이것 좀 무리했어요. 네, 잡아냈으면 레클레스가 킬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저기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었는데 조금 흥분했죠. 네. 게임이 잘 풀리고 그러니까 방금 언더 선수가 이 좋은 감정을 네, 주체하지 못하고 약간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오정원 레클레스가 킬을 또 챙겼어요. 약간 대기 혹시 나오면은 아 저멸 회복까지 누가, 어 이쪽이 떠버렸어요. 네. 자 이러면은 아쉬운 대로 꽁대신 닭? 꽁대신 닭? 네, 그 닭 먹으시나요? 예 먹네요.
말자가 키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사실 지는 탈출을 했는데 옆에서 살려주려다가. 그쵸. 자, 방금 전 언더 선수의 화끈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게 또 역습을 가는 각을 본다는 거. 선수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또 그런 가벼운 마음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역습각을 본다는 거. 그만큼 컨디션도 좋고 되게 어떤 내가 했을 때 이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겁을 먹는 게 아닌 거꾸로 킬각을 본다는 거. 저런 챔피언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스플라이스가 눈덩이 굴려나가는 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말자가 초코가 나왔어요. 라일레이 송까지 완성이 됐고 마관신까지 치는 상태입니다. 라인을 앞다가는 게 또 푸나틱이 여유롭지가 않게 결국 11 에픽이에요. 라인 정리 금방 되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또 타워 공성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진 같은 원딜들이 타워 앞박할 수 있는 수단이 한타 이기는 거 말고는 전무합니다. 네. 한타를 일단 이겨야 타워를 칠 수 있는 조합인데 그 한타를 여는 이니시에이터라는 구성 자체가 리신에게 좀 많이 의존할 만한 감이 있어요. 근데 그 리신이 초반에 활약이 없었고 그럼 자연스럽게 게임이 약간 좀 리신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되게 애매해지면서 게임이 좀 흩어지는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뭉쳐야지 뭔가 꽝꽝꽝 막 슬로우 걸고 막 걷어 차고 뭔가 되는 건데 흩어지는 스타일로 가버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단점을 좀 메꿔주는 스타일들이 발휘가 안 되고 있죠. 반대로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두 명 두 명 뭉쳐 다니면서 뭐 앨리스 피오라 뭐 시비르 말자 이렇게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끊어먹는 게 되는 조합이니까 이게 먹히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은 라인 클리어도 한 발 더 빨라서 CS적인 면에서도 좀 미세하게 이득 보는 게 분명히 있고요. 계속해서 양쪽 날개 미드라인 다 압박 넣고 있는 스플라이스. 대지의 드래곤도 2분 남은 상황. 자, 천의 소나기 스피릿 먹으려다가 와, 끔찍한 연계예요. 아, 레드 먹으려고 하다가 돌연사 당했어요. 자, 추가적으로 브라운까지 브라운까지 더블 킥 기록합니다. 트래쉬. 아까랑 똑같은데 괜히 살려주려고 하다가 네. 이러면은 바론이 말자가 있거든요. 말자 바론 진짜 잘 먹어요. 그렇죠.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론을 먹기 있고. 위해 태어난 미드라이너거든요. 말자 공허충의 힘으로. 자, 일단 커튼콜 빵, 빵. 자, 나미가 스틸! 아, 그것도 안 되네요. 잡지도 못했고요. 안 되죠. 네. 정글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빅토르가 혼돈의 폭풍까지 써봤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떠나는 구도였는데 레드를 물려다가 또 하필이면 세컨 선수 범위 안에 들어왔고 옐로사 선수도 기아하는 거 끊고 지켜주려고 하다가 같이 휩쓸렸네요. 플라이스 진짜 발걸음 가벼운데요? 경기력이 단순히 진짜, 오늘이 아니라 네, 단순히 네. 오늘 올라온 게 아니라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푸나틱을 무너뜨리는 건 한 단계 위로 가는 발판이거든요. 실제로 순위도 바뀌고요. 그렇죠. 내가 푸나틱이고 시드를 받아갈 수 있어. 이것만으로도 스플라이스 기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스피릿 어우 누가 뭐 강의 빗나갔는데 고치가 맞네요. 고치. 네 와드방어 네 와드방어 타워 넘어갔는데 그 사이에 타워 뚫렸죠. 네 위쪽에 센컥스 라인 밀고요. 바로 버프 이밍이 있어서 금방 가면 또 라인이 밀립니다. 이게 지금 푸나텍이 믿고 있는 건 결국 유채와 빅토르가 그 후반부에 가지는 그런 한타 능력 네 진이 가지는 커튼콜의 파급력 이런 걸 믿는 건데 지금 그 시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미 양쪽 날개 2차 방금 깨졌죠. 그리고 미드까지 지금 슬슬 달려나갑니다. 시비르 나미 앨리스가 근처에 있어요. 저것도 방금 말자 패시브 벗기는 걸 끝이거든요. 그럼 이걸로 벗겨놨으니까 이걸 죽이던가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죽이러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못 가요. 못 가요. 진입하는 순간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거의 8할의 확률 정도로 이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푸나틱이 거의 한 7할 정도는 진 느낌입니다. 역전이 나오려면 이거보다 좀 시간이 10분은 더 가야 되는데 네. 계속 엎어져 있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침대 축구도 막 침대 축구 하면서 막 욕을 먹는 게 나오지만
왜 전현기처럼 스플라이처럼 잘해야 침대 축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날 때리지 못한다라는 그 안도감. 그렇죠. 침대 축구도 뭔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침대 축구가 되는 거지. 막 공도 찰 줄 모르는데 침대 축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푸사틱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이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진짜 많이 애매해졌어요. 이거 이쪽 타워 뚫리면서 억제기기 막 압박받고 이러면은 진짜 버틸 만한 미래가 없는데 이거는 관리가 안 되네요. 아, 깨지네요. 결국엔 깨져요. 미드도 같이 밀립니다. 이거 아니 이거 플라티 선수들 멘탈 좀 금이 간 것 같은데요. 이 초반부부터 좀 흔들리고 이거 정 안 되면 그냥 싸워야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라 전투를 열어야죠. 억제기 두 개 나라가 생겼는데요. 두 개를 그냥 눈 뜨고 코 베어 가듯이.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아 근데 싸울 방법도 없긴 해요 지금. 와 이건 진짜 강요받고 있어요. 억제기를 내주는 걸. 아 지금 야마토 캐논 코치가 딱 엄지척. 아 우리 팀 킹왕짱. 네 엄지척. 네 헐 대박. 외국 코치들 또 SNS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러고 나서 이기고 나면 또 SNS에 가가지고 또 난리나죠. 으쓱으쓱. 네 멘션 딱 날려주고 기세 등등. 네. 굿 게임 웰 플레이 하면서 우리 팀에 대한 좋은 평가한 그런 멘션들 딱 리트윗 눌러주고 딱 눌러주고 사목제기 깨지고 사목제기 날아가고. 자 그럼 여기서라도 헤이 한 방에 또 모든 게 입술에 나가네요. 물어야 되는데 못 와요 물어야 되는데 네 못 갑니다. 집 지켜야 돼요. 이제는 사목제기 날아갔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나요 푸나틱. 이제 네. 9활 졌습니다. 9활 졌어요. 아 다음 억제기 두 개 재생성까지 게임을 버티면 얘기가 달라요.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지. 네, 리안들이 고통 나왔고요. 11을 3코 단계 이후에 BF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아, 이 11을 말자의 광역 딜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 미니언들을 잘 끼고 특히나 이 친구들은 옆에 미니언 있으면 딜 더 잘해요. 그렇죠. 보통은 미니언 옆에 껴여 있으면 딜이 분산이 되는데 이 친구들은 딜을 더 잘해요. 미니언들이 껴있으면. 와 이거 어떡하죠. 스플라이스 이거 좀 올라가기 전에 그 휴게소 들러가지고 우동 먹는 거예요. 그쵸. 중간에 막 감자도 먹고 네 기름도 채우고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쉬운 게임들 그러니까 가벼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볍다는 게 막 깊이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편해 보여요 경기가. 그렇죠. 정말 평온하죠. 정연기야 뭐 우여곡절 끝에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니까 되게 힘든 한 번을 치르고 나니까 그 뒤에 좀 느슨하게 막 사우나 같은 데도 가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자 커튼콜 한 발은 피오라에게 한 발은 빛나고 한 발은 앨리스에게 임팩트 전혀 없어요. 네 압박이 안 됩니다. 빅토르 공격기 써서 이거 잡아낸다고 잡아내면 못 잡았어요. 그 사이에 말자는 말자는 언터첩을 못 건드려요. 자 언더 계속해서 얄밉게 왔다갔다 퉁퉁 치는데 이거 뭐 잡아야죠. 근데 옆에 말자 또 보자가 이것도 뒤에 남이 힐러 있고 네. 이렇게 막 치면서 흡혈하잖아요. 피 다 찼어요. 코비 선수 아까 전에 체력 완전 비상하셨는데 다 찼어요. 다 찼습니다. 튕기는 뭐야 아 순간이도 이거 네, 이대로 무난하게 밀리네요. 이건 못 막죠. 네 스피릿 잡히고 넥서스 1.4 오늘의 첫 번째 매치업 스플라이스와 푸나틱의 경기에서는 2대0으로 스플라이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번 주의 매치로 지정될 정도로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스플라이스라는 팀 특히나 롤드컵과 연계가 되는 서머 시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았고 푸나틱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막 시기가 돌아오니까 또 선수들이 기량이 오르면서 좀 기대되는 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탑솔로의 교체를 통한 또 그런 팀 칼라의 변경도 노려보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첫 경기는 결국 끊고 매질 명확하지 못해서 경기를 내주게 됐고 두 번째 경기도 첫 번째 경기의 여파가 좀 심하게 느껴지는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적히 말하자면 뭔가 대형 사고를 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큰 실수를 굴직굴직 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하긴 하는데 먹혀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에요. 네. 평소랑은 좀 많이 다른 모습이죠. 뭔가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흔들리는 게 자꾸 보이는데 그 흔들리는 게 자꾸 상대팀에게 캐치가 되니까 예, 뭔가 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넘겨주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치업은 푸나틱과 스플라이스의 경기였는데 스플라이스가 2대0으로
푸나틱을 잡아내면서 일단 일시적으로 순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스플라이스가 2위가 됐어요.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두 번째 매치업이죠. 오리진과 자이언츠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RCS 함께하고 계십니다.